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육체의 정력대로 행해도 된다는 생각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쾌락과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육체의 정력을 끊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육체의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로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28일 고린도 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지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음행과 죄악을 내버려둔 고린도 성도들의 무감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징계하지도 회개하도록 이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3단계로 권고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대1로 만나 권고할 것,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권고할 것,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3단계로 권고를 하지 않았음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퇴출해 공동체를 지키고 그 이후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누룩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즉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직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행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처리는 출교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자신의 권면을 오해했던 것을 다시 가르친 것인데, 즉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던 가르침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 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의 범죄를 교회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결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기에 회개하고 근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 가운데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은 죄가 있다고 교만하며 말이 많은데 정작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 첫째,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불의한 자가 끝내 불의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하여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허물을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진리를 쫓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불의를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음행 문제를 거론하며 권면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음식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음행했다는 사실을 꾸짖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음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다시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다시는 음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7장에서 16장까지 진행됩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해,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해, 15장은 부활에 대해,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내는 것은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한편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리스도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인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는 엄연히 신분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즉 주위의 높낮이, 재산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인 우상 제물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신앙의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선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안아주라고 조언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 다음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음식에서 자유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연약한 형제에게 그 자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넷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신앙이 약한 이웃을 위하여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